사실 이제 이런 영화같이 시리즈 자체가 서브캐스트가 없거든요. 옆으로 세기 시작하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영화같이 시리즈의 전통상 이 게임은 25년이 5년이나 24년이 배경이죠. 24년 배경이죠. 네. Mind the road now. There are dogs on the loose. 영어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와이인데 이게 지금 언어 자체는 한글 자막에 일본어로 해놨거든요. 근데 영어를 쓴다는 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저 영어 쓰는 느낌이 미국의 영어가 아니라 일본식 영어 느낌이야. 약간 그랬는데? What happened? Someone's out there. 약간 처음 시작은 공포 게임처럼 시작하네요. 그냥 바로 쏴버리네. 아니 심지어 리볼버를 들고 있어. 리볼버면 약간 어 이거 그거 나 봤어. 나 이거 배트맨에서 봤어. 어디서 봤다고요? 배트맨에서 봤어. 마사. 배트맨에서 봤어. 저 무슨 마크죠? 저 모르는 마크인데. 뭔가 이번 시리즈에 뭔가 향방을 가르는 뭐 그런 건가 봐. 그치 여기 나오자 배트맨 엄빠 얘기 같다. 그리고 빨간 머리 캐릭터가 나왔어. 아니 아니면 저거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그 협회 같은. 동성애? 동성애 저거 아닌데? 아니, 동성애 말고. 결국 범인도 죽었네. 아니 이게 야쿠자물이 아니라 갑자기. 어 저게 서부 활극 같은 게 됐는데. 아니 마피아가 됐어. 그러니까. 대부야 갑자기 갑파더가 됐는데 갑자기 푸른색 초원 뭐야 이파리 같죠 이파리 이파리 그렇네요 네. 게임이네 아니 그래픽 진짜 좋다 이것도 어차피 그걸 거 아니야 얘네 그 용과같이 자체 엔진 드래곤 엔진 드래곤 엔진이겠죠 언리얼로 바꿨었나? 바꿨어요? 바꿨다는 얘기 전 잘 모르는데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고 한번 찾아볼게 잠시만요 근데 이번에 컷신 전체적으로 약간 게임 컷신이 아니라 좀 영화 컷신 같이 약간 씬에 막 여러 가지를 담았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오히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땐 상관이 없는데 네,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샘플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 네. 여기가 그 고용지원센터. 직업 바꾸는 곳. 잡채 인력. 네. 이력서를 확인しております는데. 저 시스템 진짜 신박했어. 그 약간 잡채인지를 직업 속에서 가서 바꾼다는 그렇죠. 네. 아, 나 신박했어. 확인しました. 사사키. 이게 뭔가 그거를 예 설명을 했다. 오. 이 집안이 공무원이 됐네요? 카스가토모시마스 머리 그 땅에 붙여놓고 고용지원센터 계약사원 아 계약사원이네 뭐 대듯이 저렇게 엄청 세게 계약사원이 유명하다 안타와 そうでしたか それは恐縮です 역 버전이 이제 드래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좀 있다 네? どんな仕事回してくれんだい? 春日さんよ その前に그전에 佐々木 室井光さんに お勤めだった 흥신소라면 여기도 야쿠자인 것 같네요 そう書いてあんじゃねえかよ 아니 근데 얼굴만으로도 이미 야쿠자야 横浜城都市会の廃品回収部門を担う フロント企業で 社員は全て組の構成員のはずです へえ詳しいね 室井光さんを 회사 都合により 退社と書かれてますが 24년을 배경으로 하면은 요새 일본에서 시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또 노쇠한 악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다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세븐하고 스티지가 뭐였어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가속화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사키さんは 足を洗って間もない元暴力だったらなんなんだよ。そのことを履歴書に記載する必要があります。あの、少なくとも雇用主は事前に把握しておくべき。そういうおままごと。あ、심지어 뒤에는 꽁지머리를 꾸는 거구나. 난 그냥 이제 올백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원래 머리가 사자머리니까 밀지 않았으면 내가 편집하면 실패한 거야.
割のいい浜の駆け込み寺って呼ばれる。何のことでしょうか。私は一回の食事に行ったから一番に어디론가들모으고있는것같은느낌인데こっちも暇じゃねえんだ。であればまずは履歴書を書き直すと。何か記載できる資格はありますか。あれば求人の幅が。だから他の国の様々なお見えになりますので、일줘시셋나이데와사사키산일자리줘와탁시도모노시고토와오캡스이게원래다른게임같았으면사사키산발풍선창으로끝내고구정된화면을했을텐데이거하나하나의컷신으로얻다는게그래도꽤스토리전달에도움을많이주는것같네요사실이제그러다보면이제텍스트를이제내우리가눈으로만읽고지속적으로스킵하면서그렇게넘어가는편이많은데 、네、 이제그러다가함정이한번씩나온다요중간에뭐주먹도했다던지그런모션들이아예빠져버린경우가나서제가막소란을띄워서이렇게빠져나가근데지금소란을못봤어소란을못봤단말이야건너뛰기하느라고박수는치는데얘어디갔어누워있는거야뭐야한대맞은거지지금한대맞은거같은데아니면은세매하면서뭐이렇게약간뭐패그뭐야패기로눌렀다든지어쨌든이치반이지금고용지원센터에서일을하고있다그쵸그약간잡체인지하려면원래레벨을채워야되거든요레벨안채우면잡체인지가안돼요근데스타일이달라지니까느낌이달라요그치全然大丈夫약간되게댄디한진짜직장인같은느낌이야아니면오히려약간아예예오히려호스트느낌으로기니시라이왜왜왜그때있잖아그올해난가대오약은이다마지막으로형님호스트시절보내잖아히롯데이다다이다고혼이기치리고타이데미이야사스가와하마코하마의영웅아그래도그세븐하고그때소문이퍼져있는상황이있었네요시테くださいだって都知事と警察のお偉いさんの犯罪は甘くなんて。그치그때まさに世直しのヒーローじゃ。정치인들까지닦여있는빌이었어요마지막영웅세팅으로제로의마지막빌이었어요僕たちは同じ職場の仲間ってだけで誇らしいんだよ。春日さんはもっと自信持って生きていこう。お言葉だけ。それじゃ、俺今日はこれで。どうやってハワイに넘어가게됐는지。で、보통저런그고용지원센터방금센터장저런사람들은악역으로나와야되는데너무착한역으로나니까좀그렇다원래세븐에서도그랬잖아식당을찾아보자없으면소고기덮밥늘소고기덮밥잘먹었었죠그쵸그리고이제이치반이사실이제깜빵가기직전에마지막으로먹었던것도소고기덮밥이기도했잖아그때규동먹었죠알고하지말고가자아니지도는 봐야될거아니에요그러지말고가자형여기맵맵쪽에우리가있으니까네저거찍고가 찍고가는게편할거야사실이제어쨌든사용했던맵이라서한번사용했던맵이라서크게느낌이달라진거는잘모르겠어요근데이제빛을사용하는부분이라든지그엔진자체가조금올라가좋아진느낌보이는것같아요어어어아이템안먹어아이런거보지말라면서요아니아이템은챙겨야지말은안되고철접시이거다팔아서돈이되는데이거어차피돈그거잖아요철접시면동접시만비싸겠네그럼철접시야또또또또또또또아이거는그거야뭐사는거야아니아니아니있었어왼쪽뒤에뒤에있다고뒤에그거말고누가이걸얘기했어요뒤에상자가있잖아어디요아니반대편에반대편에아이거쓸데없이이런거보고있어분노의가스공공격보통이런아이템은끝까지안쓴다고요 모아두다가못쓰고 네저희가플레이하는거지금현재플스5버전이고요네똑같은드래곤 엔진이고같은이제유포함을배경하고있는데그래픽이조금더훨씬좋아진것같아요비스는조금좋아진것같아요사기가悪かった나金だろ이거라아까이제비스를돈달라고이제이해를했나보다돈줄테니어디론가직업소개서같은걸로소개시켜달라는거일거리는거잘난거지야쿠자가시알았다아토니맞대로야쿠자가손을씻고나면버텨야하는건2년이잖아당연히그런법이실제로있는건지모르겠는데진짜강력한법이네요그런가그래가지고이제우리집에서가조금힘드는데그런가봐이제부용센터에서일을안주니까그런가봐이제부용센터에서일을안주니까부용센터에서일을안주니까50만원주면서야야이제50만원도안되죠
어 이거 손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도 없어. 계속해서 막. 붙게 된 자네. 전투다. 전투다. 사사도 하지메요제. 일반 공격을 해봅시다. 시가다네.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원 내부에서 세븐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화살표 모양으로 이제 공격 노트도 보여주는 것 같고. 다운 추격타. 뭐야? 기다려게 됐다 뭔데? 이런 잠을 치네. 원래 가드가 있지 않았나? 가드 있죠. 형이 못한 게 아닐까? 아니야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미세대야요. 이거 버튼 잡아. 엑스를 누르고 있었네요. 저스트 가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안 눌렀어요? 눌렀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뭐 하는 건데? 어쨌든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형님이야. 아 표정 왜 이래? 어, 훨씬 더 이게 얼굴 그 주름이나 이런 게 되게 리얼해. 표정이 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리얼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좀 더 그 기름기가 많아진 느낌. 디테일해진 거죠? 그렇죠. 네. 뭐야? 5만원 주스러 간 거 같은데요? 아 그런가? 캐릭터상 그럴 수도 있겠다. 돈 주우러 간 걸 수도 있겠다. 어 그렇네. 글쎄, 이쪽에가 다이너시다세 그래. 또 그래. 아, 또 뭐 있지만. 오, 아따 아따. 뭐니 어때 나이스. 원래 이런 캐릭터긴 했어요. 여사. 머리에. 오, 아무나 갔다. 왜 도미. 가네나라 부지나세. 글쎄 오치카라고는 이오이. 야쿠자 출신들은 법적으로 일반인이 되려면 탈퇴하고 5년 동안 신호위반이나 시비당하는 거 시비당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본부인 나 이런 나야스카라 안다.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본부인들을 항복하는 것처럼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게임 쪽에서 저런 건 내모소레와센료자 그러니까 이제 야쿠자들은 5년 동안 어쨌든 대체 공무원 조심조심하고 다녀야 되는지 약간 시비도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 너 저놈 야쿠자야? 새끼 이거 까먹겠네 하면서 막 짜려먹는 약간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나봐. 야쿠자는 그렇다면 핸드폰도 이제 안 되고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빌릴 때도 보증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집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마 약자도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 미대니 온기세 가마시크 가다기노 세계니모. 오래다때 안타도 오나지 모토 야쿠자. 게도. 소레데모 마토. 모시 혼토니 소노 기가 안나라. 근데 이치반도 야쿠자면 5년 동안 그게 안 됐을 텐데. 일하고 있네요. 영웅이니까. 5년 지났나? 안 지났을걸? 오래. 오래와. 아니지 엄밀히 말해서 절연당하고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위에 야쿠자와 옆에서 싸웠잖아요. 오케이, 와갔다. 가면라이더 같은 거. 네, 세가가 원래 폭탄머리였죠. 이번에 바뀐 거 같아요. 근데 아마 하와이 갈 때쯤 다시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것 같아. 네. 약간 트레이드 마크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 머리를 하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머리 잘 어울려. 소르자, 아스 뭐 이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야쿠자 같아. 소노 타메노 군식인다. 뭐, 맞. 마지막 힘 같다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제 카스가 있지만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라는 부분을 지금 조명한 것 같고 이제 아마 초반부에는 이제 동료들도 좀 나올 거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가는 게 거기까지 트레일러에서 밝혀졌으니까 근데 하와이에 언제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쵸? 네. 이제 오프닝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오프닝 색깔은 되게 이쁘다. 약간 그건데? 뭐? 페르소나? 아! 그만하니까 페르소나 같네. 어 약간 페르소나 같은데? 약간 느낌이 되게 컬러풀한 게 팝아트죠. 그리고 하와이 느낌을 이게 낸 것 같긴 해. 일부러 약간 마이애미나 하와이나 약간 이런 느낌을 낸 것 같긴 해. 제가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들도 이제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TV 안 됩니다. 아 진짜? 네. 이건 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스킵은 됩니다. 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정면을 건너뛰어 볼까요? 네. 원래 그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원래 혼자는 봤으면 봤을 텐데 이거는 한번 직접 풀어 보시는 걸로 하고. 그래 이 정도는 볼만하지 않을까 오프닝 정도로? 그럴까?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들이라는 게 요코하마 이 배경 자체가 사용했던 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프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들이나 이제 보고 갔었던 캐릭터들 이제 세븐 레전드 같이 연결이 되는 캐릭터들이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카스가 이치마야의 집인가봐요. 형님들, 아버지 모셨던 그 좀 더 잘 살만하지 않을까? 영웅인들 시간이 근데 잘 살면 에이지 못 나와요. 야, 부자는 행복할 수 없다. 못 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예 허신인가 봐. 요샤! 머리는 안 감았나 봐. 1일치. 아까 씻었을까 과연? 씻었으니까 저렇게 있었지? 있겠지? 그냥 5만 번... 아니 100일 한낮 제가 음악에는 조금 전형적인 오타, 저희가 오타방이다. 없어서 그쵸? 옷차림은 완벽해. 고고 사사키면 아까 그 사람 아까 그 이름이 사사키였죠? 꾸준히 좀 챙기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도련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 세븐의 빌런이었죠? 과거 아 이거는 아니야. 세븐 과거는 얘기를 네, 이제, 세븐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추각시켜서 보여주는 네. 거고. 일을 하러 간다는 이제 우리 스킵으로 시작하는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세븐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과거의 일을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븐에서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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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요. 네. 이렇고 저렇고 옥탑방 살고 있다. 로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나가지네? 핫필드 아니라고. 오 오픈월드 오픈월드 원래 없었어. 오픈월드 원래 없었어. 뭘 이제 와서 원래 없었어. 필드에 내가 절여져 버린 거냐고. 아니야 가게 들어갈 때 원래 있었어. 아니야 인간하면 다 그냥 먹었어.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객센터 다시 짐 찍어놔. 하지만 징을 찍어도 징이 보이지 않죠. 왜 징 찍어놓고 왜 반대로 가? 이쪽이거든요. 잘 가고 있죠? 그렇네. 그리고 이 와우에 절여진 데는 이것도 징이라고 부르대요. 징이라고 뭐라고 그러지? 징. 아니 목적지. 징 찍는다고 얘기하지 않아? 여성의 목소리. 사이드 퀘스트. 아 난 아직 가면 안 되나 뭐. 사이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이드 퀘스트 같기도 하고 혈철 채층 있잖아 중앙 4층 이거? 응. 와 저 그 뭐야 집주인 할머니네. 그러네. 세븐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죠. 나카미와 다이시테 가왔대네이게도나 사키마데 요토시와 토르모잖아이네. 이 할머니도 되게 낙천적이고 되게 강한 아들 할머니였는데 아 이제 이런 선택지에 따라서 원래 세븐에서는 이제 인간성이 변해서 그쵸 그럼 올라가네요. 네 다정하게 올라가네요. 요거 올라가면 보통 스탯이 바뀌죠. 스탯이 바뀌고 그리고 열릴 수 있는 직업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고 이제 대화할 때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도 추가적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이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인데 근데 결국 노가다라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거. 난 그게 재밌었어. 학원가도 공부해야 되는데. 맞아. 공부하면 또 스태차잖아. 그렇죠. 아,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냥 스피드 퀴즈 같은 거 하고. 네. 요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그 부분이나 정렬. 원래 스태시 5개 아니었나요? 원래 좀 적었죠. 이번에 이제 추가될 만한 게 뭐가 있지? 멘탈? 세련미는 원래 있었던 거 같고 활기? 활기도 있었던 거 같고. 아 뭔가 좀 더 분화된 거 같은데 요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저대로 그대로 있었던 거 같기도 해.
오랜만에 해서 반가워서 그럴 수 있어. 일단 출근을 하는 걸로. 역 좋아요. 민기. 아 원래 파크론이 기본입니다. 아노. 헤. 아 여기가 아니라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야 되나 보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확실히 뭔가 크게 달라지면 아직까진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냥. 때문 엔진에서 조금 깔끔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스토리가 나온다. 라는 거죠. 약간 아무래도 이제 하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뭔가가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뭔가가 좀 보일 수도 있죠. 어제 그 아저씨다. 뭐야? 야, 완전 깔끔해져서 왔네. 다른 모델링 갖고 와놓고 이 같은 사람이랑 우기면 머리 스타일 자체가 달라졌대. 옷도 저렇게 딱 차려입고 사람 하나 만들었구만. 네, 세련미는 제가 기억을 해요. 있었어요. 사사키사. 그 세련미를 높여야 세븐에서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과를 떨어진다. 와, 충격성이 아니었어. 아,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써가는 거. 사사키사. 아, 하이. 이 리렉쇼에 처벌의 란은 없습니다. 자신의 시대, 그것을 감추고, 혹시 맞토니 인생을 야리나오, 솔직해야 한다. 안심ください. 혼토스카. 한마디로 말해, 만비키です. 도둑질을 추천해주는 뭐야 이거? 왜 그렇게 되는데? 아 도둑질을 잡는 거 아닐까? 아니면 불법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를 잡아내는 역할인가? 아니면 미끼? 진짜 훔치는데? 분위기가? 뭐야? 팔이 하나 더 나와. 뭐야 다리가 세 개인 건 많이 봤는데 팔이 세 개인 건 뭐야? 왜 팔 하나 더 나와? 방금 뭐 훔친 거야 근데? 모르겠어. CD? 아, CD는 아니었고 이런 스틱 같은 거였는데? 스틱형 아닙니다. 그것도 CD는 CD니까. 스미마센 우가이 구슬이 도코니 아리마스카? 아, 하이. 왜 훔치라고 하는 거야? 어, 뭐야 팔 나오잖아. 저 뭐야? 아, 이거 이게 모형인 거지. 잡고 있는 게. 아. 심지어 CCTV 있는 데만 가서 훔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이쪽에 뭐 보안 상태를 시험하는. 아니면 그건가? 여기가 다 야쿠자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야쿠자를 보내버리려고? 이 여자도 동업자인 것 같죠? 아까 가글력 달라고 그러고. 가글력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일행인 척하고. 아, 스미마센. 저또 고래 미세테모라테. 그리고 여기도 스킵을 하려면 통스킵입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근데 사실 용과같이 시리즈가 이 부분이 난 개인적으로 좀 단점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킵 하다가 보면은 막 중요한 점을 하나 놓쳐가고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점에서 또 아예 통스킵을 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8시간 정도가 아 이제 영상으로 채워져 있고 컷시로 채워져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정신 지갑 하나 사라졌어. 없네? 저기요. 뭔가 범죄는 아닐 것 같고. 아 근데 어쨌든 이치반이 알려준 거니까. 그쵸. 오마타세시마시타. 도왔다. 어? 시테노 모노 와 히토토리. 이거 형사님이야? 오카니모 형사님 모노 와 이크스가 겟토 시테키마시타. 맞네. 우리 귀신같이 맞췄네. 둘 다 귀신같이 맞추네. 아 물론 지금은 형사님인데 전직 형사님. 전직 형사. 네. 아, 네. 탱커죠? 그치 그치. 그때 그 세븐에서 그 돌진하는 네네 그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결국엔 최종 직업이었고 엄청 셌거든요. 선글라스 콘돔 맞았네요. 콘돔 맞네. 그거 알지. 도노 미세모 친. 마 이마다키 콘나 다미노 우데데 기소스루 야츠난데 코이츠가 미스카타라 다카라 카베야쿠. 아 이렇게 해서 보안 상태를 체크해 주는 일을 하나 보구나. 오츠카레사마데시타. 보안 상태 체크를 저렇게 한다고? 자, 오츠카. 도모. 에. 아 이제 흥신소 같은 거 하는데. 소레니 아노 오바산. 에키스토라테. 소레니 시테모 오메. しかし 마지막에 마왔테 모라타 브랜드 숍. 아스코와 소토 세키.
狭い店なのに天井四隅に監視カメラをバッチリ置いてる。 보안 업그레이드 같아요. 굳이라곤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資格なんてなし。あの場所でどうやって証拠も残す。 はい。 店によっては カメラが ダミーの それに客が 折れた ですが レジ上にあった カメラ だから あの カメラだけは レジを 集中的に 監視したかった からなのか それとも 単純に 계산대를 직접 監視하는 건 직원을 못 믿는 거죠. そのおかげで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あとは 店員の 注意を 引きつけている うちに 店を出て 店員は すぐに止まる。全てあとも一回店に入っただけでそこまで大したも関心するのは俺の方ですよ。日本で一日に万引きされる小売店にとっちゃなのに多くの経営者が間違ってますね。カメラや警備員を増やすとそれは盗む方からすればよく。そこで万引きされる。あがちいと。 我が社の 대반다. 그렇네. 시큐리티의 그 보안 결함을 지켜내는 걸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아까는 사사키를 이용한 이치반의 현재였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 난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걸까? 아 이게 실제로 뭐 있을 법한 직업이긴 하잖아요. 아니 되돌려주겠지 저거. 아 되돌려주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다. 그 방범을 도우는데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죠. 법으로 걸리지 않나? 방범 카메라 지도하거나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거죠. 근데 아니 이 비즈니스가 기도니 노래가 조사 컨설. 그러니까 요거를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상하고는 얘기를 했겠지. 사장이 독박치지 않을까? 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오카스가 도우다떠요 아다치사. 사스가노 프로메센다. 지프로야. それじゃ採用ってことでいいか? うん、もちろん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すいません。つい。なんだ、その本。ああ。まあ、何言ってんじゃ、俺が全然ちゃいてんだよ。施設経営業務検定。今お前ができることは万引き調査だけだろ?だから資格の勉強でも始めてみたらと。確かにそいつは心強い。まあ、時間ができた時にでも 読んでみろよ。 직원들이 무기로 하와이에서 저걸 못해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지만 총알엔 찍힐 수 있거든. 직원들이 무기로 덮치면 야쿠자 출신이니까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안 되고 오른 신다우야산노 行き場なくした元国道たち、その親さんは、俺なんかがやれるのは、100巻時半の5時間前に来られました。だからよ、マジかよ。なんか、これ、瞬間スポイラーだな、5時間前に来られました。え、5時間って、6時間チャリケーブルと8時間いるのにいるんで。え、一番初セーブンでいるのにあれは、しかり、あ、です。本当にやりたいことは、今じ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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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초반에 조금 루즈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사이드적인 이야기, 아니 흥미적인 이야기 많이 하니까 약간 느낌이 인트로 느낌이 아니라 이전 세븐의 키 영상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잔잔해졌어.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확실히 요가가치 시리즈나 그런 생각을 이게 세븐을 안 해본 사람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 그렇지. 세븐이 그래서 인문학에 진짜 좋은 타이밍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번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원래 키류 사가가 뭐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전작을 안 해보면 네. 키류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용화 가치도 영웅전설 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븐에서 완전히 인문하시던지 나인에서 인문하시는 건 어떨 거란 생각이 좀 들어. 에잇에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나인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에잇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뭐가 기대는 아니더라도 예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키류의 퇴장이잖아. 그쵸 그쵸. 키류가 퇴장하게 되면 이치반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치반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이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인 정도 되면은 완전 신입분들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에잇은 근데 나는 거기에 걸맞는 작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럼 이건 정확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명확한 거네요. 근데 원래 용과 가치가 늘 그랬어. 그러면은 저는 즐겁게 즐기겠습니다. 용과 가치가 늘 그랬어요. 사실 이제 신규 유저들을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 솔직히. 그치 그치. 7.5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자 자체가 약간 팬들 위한 헌사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 게임은 언제나 느끼지만 야쿠자를 참 잘 만들어. 양아치같이 잘 만들어 모델링을.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 2차 튜토리얼이죠. 왜 항상 쳐 맞아 죽을 살리는 걸까? 거리의 양아치들은. 근데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 범위만큼 이길 수 있다. 범위만큼 이동할 수 있다. 이제 원래는 저런 액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죽는 게 아니 이제 공격을 하면 자동적으로 원래 때렸던 그거를 주면 네. 이제는 이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세븐 때는 캐릭터가 자동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으면 쓰고 없더라도 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범위적으로 움직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액션들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타겟 표시가 지금 빨간색이죠. 다른 애들 체크해보면 노란색이 있군요. 바꾸는 필요 안 알려주세요. 그거군요. 안 해봤어? 아 역시 여기서 알려준 걸로만 해야지 세븐의 기억을 쓰지 말라고요. 전작 유저들을 해본 유저들에 대한 헌사래지. 저스가 한번 했어요. 아, 이 정도 모았으면 저한테 피가 없는데 그냥 안 빠졌냐고. 세븐 도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턴지로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잘한 것 같다. 계속 인카운트 액션 하니까 엄청 피곤하더라.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세븐을 최근에 다시 해봤을 때 세븐 인카운터가 더 짜증났다고 느꼈는데 왜냐면은 그 세븐 외전에서는 인카운터가 뜨더라도 도망칠 수가 있었거든. 네. 도망치면 훨씬 편했어. 근데 세븐 같은 경우 턴제 좀 뜨다 보니까 전체 에어리가 딱 정해지는 그 시간이 좀 짧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노가다게 역시 턴제가 더 편하지 않았나. 아, 노가다는 그렇지. 노가다는 그럴 수 있죠. 애초에 제가 워낙 RPG 좋아하다 보니까 세븐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를 배회하는 적의 머리 위에는 실력수를 나타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도 그랬었죠? 네. 빨간색 머리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는 근데 그 끝에 있지 않나요? 맥 끝에. 아, 뭐 핸드폰으로 바로 탈 수도 있고. 근데 아직은 초반이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 사실 아, 이게 길 가운데도 그냥 택시가 있는 거? 어, 있는 경우도 있어. 맵에 원래 있었어. 어? 없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몇몇 군데 있었어. どちらまで 行かれますか? 돈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운데 있진 않았네. 아니 있었어. 그랬나? 아, 그거는 그기구나. 내가 최근에 했던 게 그기여가지고. 아, 그? 그건 옛날 거잖아. 어, 여기 아지트네요? 네. 여기서 담에담에 부를 수 있었는데. 너가 해봐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라치가 소개해주면서 들어갔었죠. 아, 다 같이 모였네. 이 노숙자 아저씨는 아직도 노숙자인가? 양복 입은 거니까 아닌 것 같지? 옷 바뀌었잖아. 원래 세븐 외전에서도 자신하게 나오는 모습이 노숙자 복 원래 세븐을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었거든. 의료기구 메이커 야, 입냄새 공격했었어. 사장님은 이단이 ついてきたね. 店の方は? 솔직히 경기가 悪いね. 클럽 네. 경영자네요. 나 난とか やれてる. 원래 이제 마담이었으니까. 속가. 데모 노노미야노 와스레가타미 みたいなもんだからね. 그 죽었던 네, 원래 이제 사장을 그 위치를 이제 물려받아서 요코하마 넘버 1의 캐바카라니 시테 미세르카라. 이번엔 파티가 문때문에 관에 오토시니 기나사요. 대시할 때 파티 좀 잘 따라오고 늦게 와서 들어가는 건 좀 고쳐졌습니다. 시터기기 와르이 고토 이와나이데요. 고쳐졌을 리는 없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치가이네. 아, 이 아저씨도 오랜만이다. 아리가토. 히사비사니 왔단다. 근데 왜 의외로 강간 넘어져. 그러게. そんな 하루키때 와. 얘네 생일파티였던 거. 요샤. 자, 이제 전시장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인은 맥주라고. 그럼 나나비루 마셔야지. 어, 물론 케바클럽도 있긴 하지만 직장인이라고 지금은. 전작에선 돈페리뇽을 마셨지만. 그치 그치. 今日蝶たちはやっぱり来ねえって. 초우면 그 중국인 에이, 캐릭터죠? 네네. 중기는 약간 한국 쪽 약간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지.
같은 엔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자체가 조금씩 이제 발전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드래곤 엔진 특유의 아. 모델링이 떨리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 떨리는 거라든지 그 특유의 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죠. 어, 마스터, 오테아라이 가리르네. 그 세븐의 저거 아다치 캐릭터 진짜 참 좋아했는데 게임 소리가 약간 더 줄여도 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네. 이선이 출동했네요. 조금만 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히트 나. 뭐니 이때인데요. 에. 담. 마 데이터 시てる 희망. 조금 맡대. 나 가스가. 어 약간 사짜니 호래된다. 억결 해 주는 건가? 각시 고치가 これまで 쓰. 아니 근데 사장이 매력이 있었어요. 맨나 거다 괜히 쓴나. 어쨌든 선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어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저게 이제 떡져 있는 느낌이었어서 대단하긴 하는데. 모양 우리가 이때로 지니 오카노다 사짜냐 후토격무요다로시요. 오마이가 뭐. 어 실제로 이거 안 피하네 이야기를 이제. 그러게요. 이제 그냥 받아들이네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직장인이야 이제. 45? 44? 44? 처음에 이제 사고치고 이제 깜빵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가 42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간 지났으니까 한 45 정도 됐을 거야. 그럴 수 있죠. 이 집안도. 소리도 없이 보여주고 가는 거 봐.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다. 아, 이 게임은 이제 계속 그러긴 했어요. 근데 러브라인이 과연 될까? 나는 이게 클리셰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고의 죽음. 아! 아! 야쿠자는 행복할 수 없다. 가능성 있지 않아? 이게 야쿠자 아닌데? 어, 아니 이거 강제로 러브라인 만드는 거 보니까 히리오도 같은 고통을 갖고 있잖아. 아 근데 이제 야쿠자 아니잖아.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알바고. 아다치사. 난 불안하다 왠지. 아 그게? 안 되는데 난 왠지 불안하다 진짜.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은 그냥 일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납도 왜 죽이지 말고. 아 나 왠지 불안하다. 대쇼부가나 자 마다네 1번 데려다 준다 선택지 빨리 따라가라고 데려다 준다 선택지 주라고 빨리 따라가라고 사짱 그치 아 이야 아니요 죽는다고 걱정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내 피셜 뿐이 괴씨부리는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보통 이제 러브라인이 정상적으로 된 적이 없었으니까 부담해서 그런 거죠 오히려 저또 사키카라 나니 와르이 아노요 어? 고백을 박는 거야? 콘도 또까 아소비 이카레가 이 정도 선에서 거의 20대의 연애네요 나니 뭐, 次の 飲み会の 話? 그러니까 용과 같이 연애 플랜과 대부분 비극이잖아.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키류는 계속 야쿠자였고 여기 이제 야쿠자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럼 NTR. 아, 둘이데. 니스키야마도 똑같은 거야, 사실. 아니 근데 사짱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치반도 그래. 세븐에서 그렇게까지 고통받았는데 도망갔다. 도망갔다. 그래. 비극에서 빨리 도망가. 니게른다요. 그래 상처받고 하와이 가서 새 사람 찾자. 약한 남자 됐다. 큰일 났다 이제. 이치만 약한 남자 됐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제. 큰일 났다. 뭔가 삑삑 소리 나지 않아요? 핸드폰 소리 같은데? 어? 전화로 언제 봐? 혹시 고멘. 괜히 이와레테 덴파쳤대. 야, 고치라고서. 대현 무시츠케나 오하나시데. 그쵸? 도끼가 빠졌죠, 좀. 라이슈노 안 돼. 토요일 날 죽나 보다. 토요일 날 죽는데. 바로 안 죽어 보다. 형 아무리 그래도 바로 죽이진 않아.
너 극 해봤잖아. 딱 들어가 사건 터지는 거. 보통 아까 맨 처음 힘들어 봤잖아. 그렇게 총 맞는 거 아니면 바로 칩사하진 않습니다 보통. 아 근데 사짱은 그냥 동료로 계속 같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야다! 야다! 사실 대화 내용을 잘 못 보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플레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한 장면이. 그리고 전 국년의 사랑 고백. 다 그런 건데 그냥 우리 방송이나 우리의 성향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요! 괜찮이 야들까 오이. 난다. 야메로요 바카. 난이었던다 오마라. 요! 어짜.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동네 아는 사람. 우리 야다다. 무서운 건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이제니까요. 좋아 메데타기이다. 브레코도 이고세나. 난다요. 약간 또래 같은 거 그대로네요. 이치바드. 특유의 칸 같은 포즈. 어색한 저 포즈. 아 같이 책장 만들던 노숙자예요? 네, 그 얼굴은 기억나는데. 꼬마이한테 생일 선물 주고 싶다고 해갖고. 기억하시죠? 네. 키류는 행복하지 못했으니 카스가는 행복했으면 정말 바랍니다. 아니야 키류도. 조용해. 그입 다물라. 마음속으로는 행복했을 수 있잖아. 그입 다물라. 심지어 여기 동료들도 다 살아있다고. 기류도. 넌데 쇼보크레데. 야, 요크 감가했더라 우리. 20년 가까이 방방했어. 10년 아니야? 18년. 아, 원래 15년 목격이었는데 내부에서 한번 뺑탕 치면서 18년으로 늘었다. 아 맞다 그렇지. 10년은 기류구나. 와이. 내가 데이터での 실패なんて 誰にだってある. 실패して 사짱이 기라워れたら どうすんだよ. 付き合うところか 決めた. 데이터도 지가 신청해 놓고 대메카라 사서. 자, どうとこに 이때 팀장이 어디 나니 그때 나니 샤베리아이. 쇼. 소에 호메라. 마. 글지. 남바 같은 경우에 엘리트 코스였다고 다들. 나도 이 아저씨는 근데 타박프라만 맨날 좋아해주시던 분이야. 누구? 사테. 아다치. 아다치? 아 그러니까 저 아저씨 말고. 남바. 먼저 데이트니. 나나. 남바는 아무리 그래도 노숙자 생활 기간이 길지 않나? 뭐 깜빵 생활보다 짧지 않았을까요? 나르호도. 야, 설아. 女の子가 데이트니 求めるのは 특별한 시젠타이なんかじゃなくて. 나, 나, 아래. でも言ってることが怖いな。おとなしく年長者。いや、おどしさんが正解なら。なんだ。今から街で言うぜ。どっちのアドバイス。望むところじゃねえか。最高。お。お。これがどう見えてるかわってんで。すげえ、かすがっぽんげもんじゃな。もう、売り棒でんごが。いそんにまご、売り取りを今、딱 気を引き締めろ。デートの極意。レッスン1。 그래, 이런 시답잖은 얘기로 서브캐스트가 있는 거. 이게 영화 같이 시리즈의 특징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야쿠자 이야기 나오고 그치.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뭔가 하나 틀어지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데 난 그게 되게 영화 같이 시리즈의 매력인 거 같아. 자, 1번. 그거 알죠? 지금 평균 나이 50인 거. 그치 거의 아 그치 평균 나이는 50. 남바가 한 살 어렸을 때 간지가 분분스러. 한 살 많은가? 한 살 어린가? 하여튼 한 살 차이일 거예요. 이츠모도리 시즌소라. 소코노 벤치니 데모 코시카게테. 하면서 기다리자고. 이따로 마시테 네가오 난테나와. 아이 마. 오마에가 우도우도 시는입니다 사짱아요. 조라 여기서 조 들고 있으라고. 와타시니 콘나니 코코로 히라이테 크레테르노네. 테나모이. 소나. 롱아이다. 이따로. 女の子 맞이合わせの 시세를 바람을 보여라. 먼저 맞이合わせ 場所には 30분 전에 도착. その後 黙っていようたちだ脇目も振らず愛しい人が来るだろう方向だそんなお前の姿を今日の一番いつもよりなんか素敵てな. 오, 난다요. 어, 이거 선택지야 설마? 아하. 아, 어려워.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에 거는 졸아야 돼. 그러니까 졸아야 되고 아래 거는 개부담스러울 것 같거든. 서 있어야 돼. 앉아 있기라도 하죠. 어? 좋을 거야? 세련미. 세련미. 그렇지. 근데 이제 체험판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지. 이런 행복이 깨져서 하와이를 간다. 이게 분명 어쨌든 하와이로 내가 왜 갔는지도 모른 채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이게 아마 두 번째 곡 올랐으면 정렬이 올랐을 것 같아. 헬기가 오르잖아. 헬기. 헬기도 가능성 있으니까. 사참은 기스카때내도 오르잖아. 그날바로. 진짜 아직까지는 전혀 하와이를 왜 갔는지가 근데 한 가지가 알 것 같아요. 둘 다 뭘 선택하든 성공했던 실패하든 하나로 정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실패로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아니 실패하고 마지막에 사사키는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 이해한다. 아 받아주는 걸로. 그치 그치. 사이코가 사사키는 아까 처음에 나온 야쿠자 아저씨고요. 사이코요 사이코. 갑자기 왜 그 뒤로 가냐고. 오 소리 소리. 샤레타 미세? 어? 데이트 쓰더라요? 난다요. 데이트와 오샤레나 레스토랑. 가장 정답을 말한 건 이 집안인 것 같은데. 또 국밥집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손나 이가니 모나 가스가. 우리가 홈. 지금 카레 발휘했으면 인도 카레지. 카레야. 맨손으로 먹으라고 데이트인데 첫 데이트에서 인도 카레다가 카레가 나온 거지 맨손으로까지 먹진 않습니다. 스코비를 진이시대 어여서 100. 졸라 매운 거. 120만 스코비. 500바이 이상의. 둘 다 고시는 콧구멍 먹으러 먹기. 손나 바게모노. 오이가 페로리 카라이모노 스키나노네. 흡기다스 거래니 허레나 야자인 약간 이하 씨 말은 다 이상한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남배 뭐 있더라 가다히지 하라즈니 소우와 있대모 로또로 규동이 에? 규동집도 좀 아닌 거 같은데 난 규동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김아리난테네 소레니와 이키나 마 타시카니 그러니까 저기서 규동집인 거지 우리나라 지금 기산식당이잖아 국밥집이지 국밥집이다 거기를 첫 데이트에 간다고? 원래 알던 사이인데 뭐 도지스모이 생사를 생사 고아 매운 걸 못 먹거든요. 매운 걸 못 먹는다고? 좋다 매운 거 먹으러 갈래. 밥집 갑시다. 예. 아니요 매운 거. 정렬이네. 어 정렬인가봐. 활기가 아니라. 또 그러면은 정렬인가봐. 사짜 뭐 카레 스키다다 하즈다시. 혓가락 간식 아마.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문화가 있을 것 같아. 야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냥 미친 걸로 선택하는 게 재밌는 거 같아. 자네. 오마이가 묵묵도 거래를 굽도. 각고 쓰겠다이 이또고 미세다이って 기모치와 와가르게. 유동은 김밥한 묵이라고. 나루. 아리가토나. 타시카니 오레아 리락스 데 오레나리니 2人 데. 아, 내 나름대로. 아, 좋은 생각을 하네. 야, 뭘 선택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 마지막 레슨. 호텔인가요? 옷. 아이. 40대 후반의 데이트인데. 소리야? 언제 끝이 가려고. 소리야? 뭐 남바가 이츠모 도리. 違うな. そんなの. 에? 기지 본래의 이름. 즈바게데. 오,これが 데이트. 자연한 예상이ってのは, この服は. 아, 이거다. 코튼으로 作られていて. 무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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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るほど. 백바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무난하네요. 심폐선나. 인간마다 何より. 환경을 생각한다는 느낌. 저게 어디 봐서. 환경 보호 활동이나 데이트라고. 겁난데 사찬의 고구르가 도피미크 와겠네다로. 저 어디 미루. 고래가 가꼬이 데이트복이다. 나는 사실 아다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호핑이다. 어, 나도 그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응갈치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아니요 응갈치라든가. 왜 멀쩡하네? 오스노 호다 이토시 히토 후리무카세로 다메이시카로. 소 본능이 따라. 사, 도치오 에라베바 인다. 도치 모스. 무난한 거 왼쪽 아니야? 와겠다. 심플한 옷과 화려한 옷. 세련미 아 지성이 올라간다. 어... 아 그럼 또 다르게 올라가나 보다. 그런가 봐요. 아드바이스 복서모 선호 샌데 이크 것도 아 저 백 빠지면 아니었어. 딱 괜찮은데 저 백 빠지. 어 스타일이. 검정 슬랙스나 이런 거 괜찮은 게 있었을 텐데. 아 그러면은 백 바지에 흰 옷 입고 매운 카레 먹으러 가는 거야? 매운 카레 아까 가기 전에 여기 자고 있다고요? 아 인물 소개 추가되었습니다. 네. 저장 설정에서 볼 수 있다.
아, 뭐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전당포. 가스까지. 아, 집으로 가서 오늘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네요. 접시할 때면 전당포 세금부터 주고 아까 철 접시 주고. 네. 어차피 이거는 이 세이브 데이터로 끝까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써야 될 때가 생긴단 말이야. 그니까 못 벗어나. 나는 인카운터를 조금 이제 세븐 전에 있었던 거나 세븐 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 근데 못 벗어나 있어. 아마 카운터 쳐줘도 좋을 거야. 버스가 네, 간단하게 죽이고 돈 벌고 죽인 건 아니야. 한인자로 만들고. 아, 그쵸 그쵸. 한인자로 갱생시키고 영사란 말. 어, 지금 잡 모드로 뭘로 돼 있어? 잡 뭘로 돼 있을까요? 또 확인을 안 했네. 팀. 팀. 능력 확인. 아, 직업 확인이 직업 있네요. 아, 고용직원센터 직원으로 돼 있는데? 어. 아, 스킬이 그런. 네. 근데 고용직원센터 스킬이 저딴 거야? 그 저거는 원래 그거잖아. 위치반 고유 스킬이잖아. 어, 저게 좀 반짝거리네. 그런 거 찾지 말라고요. 최고급 허브. 잠시 눈을 감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저런 거 못 참아. 어떻게 참아? 난 이거 걸어간 것도 사실 좀 긴 거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븐에서 갑자기 좀 길어졌어. 세븐 자체가 맵이 컸어요. 그거 차에 치면 되는 거네. 아, 네. 체력 5 남은 거 봐라. 자, 빨리 가자. 상자 있는 거 안 열어볼 거야. 지렁이 주웠어요? 옆에 있잖아. 정말 이제 안 본 척 하려고 해도 한치중 오빠 먹으면 돼. 아, 나 참. 아, 이거 말고 이거 단축키가 있었는데 이건가? 하이 포즈. 단축키가 있지 않았나? 그냥 먹어. 연어 주먹건 한치중 오빠. 우리나라에서 연어 주먹건 정말이네. 삼각김밥에 연어가 있었나? 삼김에 연어는 그치? 기억이 안 나요. 있었나? 어, 있었던 것 같아. 택시탈까? 택시탈 되지. 이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어차피 만원 준다고요? 난 직장인이니까. 다들 말씀하신 RPG마니어는 템을 참을 수 없지. 형은 짭이야. 전 짭입니다. 그러니까 참을래요. 아, 이 세이브 데이터를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네. 이제 파는 거는 제가 끌고 팔게요. 있으니까 먹는 거. 오늘은 소개시켜 드린 게 먼저잖아요. 아, 이건 아이템 박스 원래 있던 네. 거네요. 오픈 월드. 집 있으면 다 오픈 월드야. 빨리 쉬어야지. 빨리 쉬고 내일 사장 만나러 가야지. 아, 난 너무 궁금해. 뭐야? 이러다가 어떻게 하와이로 가는 걸까? 확실한 건 우리 오늘 하와이는 못 가요. 아 이거 아니었나 봐. 너무 백바지인데? 백바지. 백바지만 빼면 괜찮을 것 같거든. 어. 사실 아, 위에는 괜찮아. 되게 노멀해. 위에는 포멀해. 괜찮아. 고메. 맞다. 아, 사짱 예쁘네. 잔뜩 먹었네. 잔뜩 먹었습니다. 기타 도고 데스. 뭐, 난데 개고 나나요? 아니, 시대모. 겨우와 즈이브 오메카시 시대르잖아요? 아니야, 저거는 똑같은 대사. 아니야, 아니야. 빨간색이었으면은 공통 대사야, 공통 대사. 아저씨 냄새 난다고 할 수도 있어. 이다모요. 여전히 야쿠자 같네. 너가 이끄? 오! 카레다. 자, 카레다. 고멘나사이. 어? 아, 중화 요리 먹으러 갔었구나. 아까 그 자체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 뭐야 베이징 덕에 항상 좀 목말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총 맞으려고 죽을 뻔했네. 마 오히르 도키라시. 어, 소나. 소네. 오. 어. 이? 선나노 이와나쿠테모. 호텔인가요? 역시 사짱. 키카라 즈토. 어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오해인 것 같아. 혼자 오해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 어. 오해인 것 같죠? 혼자 오해하는 것 같아. 허들이 너무 높아.
어느 쪽도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것 같고요. 네. 분열. 아, 멋지게 말하면. 기가르니. 소. 뭐. 모시모 사짜. 소이. 어? 어때요? 역시 역시. 아니야. 근데 얘기야. 이거는 사기니 키츠. 이거자. 다이. 죽을까? 언제 맞는 거지? 언젠가 총을 맞을 것 같은데. 아, 왜 이 둘밖에 없냐고. 인맥이 이렇게 없어? 보통 인맥은 없으니까. 소이야. 난바테 메가네 하즈시타. 도우시탄? 야. 아하, 타시카니. 안가이. 남마가 초반에 사회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있었지. 카페가 따로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좀 더 우리나라보단 프리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실내 흡연은 많지만 실외 흡연 자리가 의외로 많이 없다. 뭐 이렇게 전통적인 모습. すごいね. 어. どうかしたの? 1번. 야. 남바토 아다치산의 소개. 아노 2人も 다 알아. 와본 적 없어. 사스쿠츠. 어. 표정 너무 진지해. 자, 와, 스미마센. 순국교의 니모노 쿠다사이. 오객산. それはね. 하루츠게. 순독과 운동이 달랐었구나. 우와.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활기가 올라갔어요. 네. 일단 내려가는 건 없어졌네요. 내려갈 건 없지. 영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안 돼. 집안에 그 자존감이 내려갈 수 있어도 우리가 내려갈 건 없죠. 오객선. 자, 우리가 갓 커버. 강대지. 오객선. 보고. 2人. 아, 예. 確かに 和食の 感じは 難しい ものが 多い ですから. お二人には お詫びの 印に. 오히려 얘가 가장 어른스러우신데. 역시 사장님이야. 역시 사장님이야. 하루 이틀 장사는 이 거란 말이지. 근데 진짜로 한자만 저렇게 적혀 있으면은 나는 나는 그냥 히터치 해놓고 나올 때 이제 히터치 해놓고 나올 때 그 약간 랜덤 룰렛이지. 뭐 나올지 몰라. 뭘 줘도 난 받아야 돼. 심지어 이제 막 그 약간 필체가 일반적인 필체가 아니라 막 소가 필체로 써 있는 그런 이제 가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뭘 해도 이 뭐야 파커보다 안 써. 타나카 샷전 뭐 캐바클럽 진영 손님. IT 다른 客に 사에코와 だけど その後も だから私。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김치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카레시 타나카가 아 근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지금 거짓말 했으니까 남자친구 인터컴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아라이けど. 소다. 음악을 연주해. 딱 느낌이 그렇죠. 뭐니 때? 카레시. 아저. 도모. 잠깐. これで信じてくれた? 信じるわけないでしょ. 彼は 사이코ちゃんと 이렇게 나긋나긋하시는 분위기야. 왜 다 남바식이고 안 아프냐? 거기가 없어서 나는 거야. 아. 야쿠자스럽게 가자. 아다치. 근데 지성이 몰랐어. 아다치가 어떻게 지성이야? 안타가 사이코산의 카레시? 나 한마디로 얘기해봐. 호? 어떤 기업의 기업들이야? 고지 파이낸셜 플랜너. 하지만 왜 사이코산을 캐바크? 내가 카레시나? 아? 캐바쇼는? 바가 이딴지네요. 사람이 진지하게 向き合ってるし, 情熱ってな. どんな資格にも, どんな仕事だって真剣に向き合った先には.
여기가 전문 전문 업종이죠. 그쵸 그쵸. 여기가 전문 업종이죠. 근데 왠지 누가 봐도 싸움 붙을 것 같은데. 자신의 꿈을 그리고 나의 여자친구. 마사카. 아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패배를 인정. 무릎 꿇은 거야 지금 설마? 아니 그냥 키가 작은 거야. 설마 얘 이미 이러고 있잖아. 얘 이미 이러고 있잖아. 딜 나쁜 남자들. 공격으로 동료 근처까지 적을 날리면 아 추가 공격하는 거. 네, 이렇게 이제 그냥 패면 됩니다. 이걸 이제 막힐 수도 있어요. 또 쓰라는 건 써야죠. 써줘야지. 오토배틀. 네, 오토배틀도 돼. 근데 오토배틀 썼어요? 해볼 때? 안 썼어. 나도 안 씁니다. 녹아다 할 때도 오히려 오토배틀보다는 그냥 때리는 게 더 편했어요. 오토배틀 잠깐 테스트 해봤을 때 대회는 이제 뭐야 덕대 같은 이런 걸 계속 치잖아. 그치 그치. 빨리 공격해. 일어났잖아. 아니 이거 들려. 딱히 죽었긴 했지. 저스트 가드. 아, 한 번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이나 저스트 가드를 합니까? 때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나는 이게 약간 보면서 약간 기대감이 드는 게 원래 사이코를 내가 사이코가 원래 작은 마담이라는 거를 들고 있었는데 그쵸 난 아이돌로 키웠거든. 아이돌이 힐이 있어 좋아요. 아이들 힐이 있고 버퍼여가지고 그래서 자꾸 맨날 이제 마법공으로 다녀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 나중에는 그 패치 끌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픽업을 하면 디버퍼여가지고 별걸 다 걸 수 있어서 전 그걸로 키웠어요. 어? 이제 그러면 사유코가 직접 이제 뭐 이거 해주나? 코디 해주나? 코디죠? 해주나부터 말하지 말라고요. 뭘 생각한 거야?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했어. 카레가 튈 줄 알았는데 똥이 튀었네. 왜 멈췄죠? 아 이거 90년대 스타일의 아 컷신이다. 컷신 식인가? 근데 노래 정도 나올만 하지 않나? 아, 노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 80년대 스타일의 컷신인데 이거 아 뭐야 이게 이거 3D용 시절에 나 쓰던 거 아니야. 아니 보통 이건 2D로 할 텐데 이런 거는 3D로 할 건 이상한데? 이거 메가 CD 쓸 때 이런 거 나오고 그냥 FMV 해놓고 맨날. 근데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야지 하와이를 가지. 아! 잠깐 이거 큰형님 죽었던 데 아닌가? 숨 맞았던데? 그래야 하와이를 간다. 저격당했던 데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저격당하라고? 아니 그렇다고. 아 근데 저 그 드래곤 엔진 특유의 저 물은 좀 어떻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 그것만 문제는 아니니까요. 사이쇼 どうなるかと思ったけど 楽しかった. 아무래도 원래 옷을 입었네 결국엔. 똥 묻었으니까요. 소리야 좋았다. 다른 일 알았는데. 1번. 아노요. 오랜 모토 야쿠자다시. 아시 알았다 이마모. 빈보 그레스데 매일 피피 してる. 저또 이기나리 나니? 이거 거절각 섰다. 거절각 섰다. 이거 거절각 섰다. 어머나가 아니었어. 그 반응이. 거절각 섰다.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아, 이 새끼 이제 안 볼 생각인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하면서. 여기서 응보잖아. 사망꾼이구나. 응하면 쟤 총 날라온다고. 응하면 사망꾼. 아까 그 리볼버가 터진다고. 아니야 리볼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와이 가기 직전에 뭔가 터진단 말이야. 아니 하와이 가기 전에 왠지 하와이 가 있는 사이에. 아니 터져가지고 하와이 갈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랬으면은 그 태양풍에서 완전 침울해 있었겠지. 기억을 잃었을 수 있다. 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받았으면 좋겠지만 용과 같이 특성상 안 받아야 맞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좀 받아주면 그 편 안에 죽더라. 숨을 걸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아 근데 사짱 직접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네.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죽겠네. 오! 사겨주세요도 아니야. 바로 그냥 역시 40대 후반 갑니다. 미안하겠죠? 거절각 뜬 것 같은데? 거절하고 이제 다 가면서
너 나보다 좋은 사람 있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한다고. 아니야 이거 그냥 뒤로 이제 그만. 아니면 뒤돌아서 응 하는 순간 총 맞는다. 이게 용과 같이야 수목 드라마야. 온나나노니 스게 시크리 시테테 요와이 토고 미세네게도. 아 이거 스킵할 수 없게 만들잖아. 누가 스킵하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개재밌는데. 스게 또 못들. 벌써부터 개재밌는데. 이쪽났다. 뭐 손나 크로와 오레가 사세네. 아 패드에서 손 맞어. 이모토산노 코토데 모시 코마테루 코토가 아레바 스모크 드라마. 오레모 치카라니 나루. 난나라 오레가 카세이데 미세루 카라. 사찬 와 카테이니 하이테 쿠레테모 이. 다카라 테 토젠 이에 노 코토 오 마가사 키리 니와 시네. 소지 센타쿠 스이리 카이다시. 아. 타이로 도망가 사이코가. 이즈레 아간보 사즈갔다라. 그기 노 멘도 모 마가세 도 이테 쿠레. 손데 가키 모 이쇼니 いつか親さんの墓前に報告するんだ。こんな幸せな家庭を築きました。だから天国の親さんも、どうか安心してくださいってよ。 근데 이렇게 열변토하면서 침 튀는 것까지 다 표현했네. 사짱. 안돼 키스신 각 잡지 마. 아리가토네 이치반. 아 고맙다니. 今日は楽しかった. 아 거절각이다. 못 들은 걸로 할게. 아, 마담다운 거절 스킬이다. 우리 뭔가 맞을 것도 잊지 맞다가? 別に そんなことないって. 근데 뭐 가야나게. 아시다 오미세의 것도에 하야이시. 1번도 하야우키 시나이도 이케나이데쇼. 자. 오타가이 간바라. 어른스러운 거절 방법이네요. 알아들었니? 헨지와. 야 이렇게 안 한 게 어딨냐? 저희 뒤로 가면서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어? 이제 정상적인 느낌을 본다고 하면 사실 남바랑 사귀고 있었다. 남바다. 아, 하츠데 옥테가 템파르토 코이고토 멘복네 마케도 기모가라레루 다케 나라 와하르케도요. 아니 부르면서 저거 먹고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 같아. 그치니 사치와 박! 소리가 오꼬뜨루 땐 오왔다나 고랴 게임 오바다 나무아미다부츠 나무아미다부츠 그쵸? 소리야 뭐 데이트는 사이치와 소리야 사이쇼와 오레가 템파치마떼 아래다타케도요 도중카라와 아스도 오모운 야 もう全部がわからない。これが浜の英雄。横浜ヤモニラに。もしそうなら、さっちゃんのことだ。となると、やっぱプロポーズで相当。お前何言ったんだよ。え？一泊。何言ったか。いや、論理が完全に安直なんだ。色統制が安直だ。最初に頭割り確か。うん。で、次はだから。うん。なん、早速。あのな、一番。自分の人生貫いてる子が。 誰？あ、まあお目に。あんも意味を背負う。こぎが兄の。女なのに。お前おい。完璧主義ブルドロいた。いや、あの人ハードとも安定よ、自分。女だからとか、女に限らず、そうだ。あちゃ。こりゃ嫌なよ。俺も。あとは親父さんとか妹さんのことも俺が稼ぐから。バカ野郎。 사짱가 카네 다케노 타메니 캬바 야테루 와케 네다로. 데모 소 고카이 사레테모 쇼가네 이카 이크라 템파테 다라테. 아무 의미 없어요. 마 다세루 우미. 소레카라 손데. 소레데 우치. 아 사인 카지오 테츠다우. 카지와 온나가 손데 손유탄 노 아라와레 다토. 사라니요 아칸보 아칸보노 데키네 후후 다테 이루. 손데 토도메니 아라카에노 고코 목테키니 케콘 시오토. 오이 嘘だろ? 最悪だ。 마... そうだな。 そうだ。 어떻게 이 결론이 사과로 가지? 오. 이 사람들이 세븐에는 되게 듬직했는데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세븐에도 이런 스타일이긴 했어 사실. 아봐요. 사과하러 갔을 때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죠? 느낌이? 죽나요? 아니 죽는 게 왜 자꾸 형이 죽일라 그래? 죽는 것까 아니야. 지금 바로 죽는 집중이 안 나니까. 이미 아까 네가 죽는다고 한 거에 꽂혔어 이미 나는.
만약 출장맨님이 연애 상담하면 김성민과 미즈로님도 저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실 건가요? 제가 여기다가 연애 상담을 할 일이 없죠. 그쵸? 일단 서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비참해지거든요. 끝나잖아. 격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격파. 네. 죽는다면 아마 좋지. 차에 한번 더 걸리고. 차에 지지 않겠습니다. 사실 비 쓰는 건 좀 더 훨씬 나은 것 같아. 모르겠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가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 삼성 모니터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는 건 원래 이제 쓰는 거 약간 깔끔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오, 록스이 오랜만이다. 이건 아, 오랜만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못하네요. 연속도 타이밍도. 저번에 페르시아 왕자 할 때 게임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때 잘하던 내 사람이 지금은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 자꾸 그러지 마. 안 싸우려고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 골목으로 도망. 야 이건 걸리겠다. 피했다 피했다. 다행이다. 아 됐다. 이벤트 넘어갔다. 됐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출근한다고? 사장이? 호킹인데 이거. 오, 1번장. 야, 사가시대단다. 사장. 에? 아야마루 때 나니가? 오래. 젠젠 사장가 소레오. 히도이 거도난테 1번. 아나도. 마스. 소레니 사장 결혼시다. 소레니 마다. 소데. 소노 기본자 우소잔. 그거 아닌데. 아무리 봐도. 헛돈이. 혹시 그때 나왔던 게 사이코가 아니고 동생이었다? 아! 나니? 바카다나. 데모. 다시카니 사이킨 소유노 데리카시 와타시가 넌넨 캬바데 세쿠하라. 데모요. 야, 아르슈 운메 교도타이 난카 이쇼. 타다 소레 다카라 오타가이 푸투노 토모다치노 큐리칸니 모돗타 호 심파이시나이데. 이건 끝났습니다. 1번とは 앞으로 죽 친구야. 넌 프렌즈 쉴드에 다할 것이다. そんなわけだから 프렌즈 좀 바꾸고 나가 생각하지. 이렇게 치는 철벽은 영원히 뚫을 수 없죠. 1년 후 뭐야? 한 방에 갔네요. 아 23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후가 23년이면 여기서 1년 후에 이제 하와이를 가겠네요. 1년 동안 또 뭐가 있겠어요? 마우스 좀 치워놓을게. 1년 사이에 이치반이 많이 늙은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어 이제 사이코가 익십하기 시작했어. 어? 사이코가 익십하기 시작했어. 아 익십했어? 어. 요시 今日も 仕事 頑張るか 기시감이 되던데? 1년 사이에 뭐 달라진 건 없겠지? 아직은? 아 이제 약간 정사원으로 됐나? 오하요 고자이마스. 계약직이 아니라? 오하요 고자이마스. 계약 끝인가 보다. 계약 끝났나 보다. 계약 끝났나 보다. 연장 안 해주나 보다. 이제 하와이 가나 보다. 계약 종료다. 야, 망했잖아요. 난나라 기료 이거 신청しようと思ってた 대화만 봐도 바로 느낌 왔어. 오레노 하다라키. 아야야야야야. 가사군. 다케도 시노 자이세가 소. 分かりました今までこんな俺を雇ってくれ今月いっぱいってとこっすかね 오늘까지야. 야 이거 클리셰 아니야. 이거는 클리셰야. 뺄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오늘까지야. 사실 너는 여기 와서 이제 이 자리 말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일자리 와서 와서 특별 扱いなんてしていた. とにかくごめん.
이마마데 헌 와카리마시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리가토. 그 용마가치가 1편부터 6편까지의 시리즈의 흐름이 티루를 어떻게든 다시 야쿠자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치바를 어떻게든 다시 그러니까 야쿠자로 끌어들이려고. 윗선에서의 뭔가 부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거 같아. 저거. 아! 여기 다시 앉아서 일자리 구할 수 있나요? 회식 인사. 안 받아주지. 아노. 아이 받아주지 그래도. 안 받아줄 텐데. 직원들끼리는 받아주지. 수.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어느 정도로 그냥 받아준다고. 설마. 아 얘 하고 그냥 보내진 않잖아. 많이 보내보셨나봐요 그렇게? 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보내셔보셨나 본데요? 아 저는 가는 쪽이었죠. 아노. 가는 쪽이었다고.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아 근데 여기 어차피 잡 체인지려면 끝이 계속 가야 되는데. 사사키 씨죠? 아노.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아예 다른 사람이잖아. 아 어, 근데 약간 피하는 느낌이 있다. 쓴맛은 됐다. 뒷 이야기 슬쩍 하면서 뭔가 복선을 풀겠죠? 어, 그게 나올 것 같아 이제. 어, 이제 인사하는 방식도 야쿠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 돌려 다들 눈 안 마주쳐. 1년 계약 딱 채우고 한 달 조금 모자라게 못 하고 나왔네요. 네. 시끄러시러요. 別に 모토니 모도를 だけじゃねえか. 설마 여기서 다이도지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요시. 얘도 드론 쓰는 거지. 어, 프리터 되었습니다. 프리터가 되었어. 그 일이 뭐지? 그 이제 원래 거기다 꽂아뒀잖아. 응. 그런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아이템 서치가 이거 원래 이제 노트가 됐을 때. 그쵸, 그쵸. 네. 아이템 그 막 돈 같은 거. 네. 죽는 거? 10엔, 50엔 죽던 게 이제 여기서 있었죠. 어... 아 집으로 가네? 응. 그치 프리타 되면 집에 가야지 뭐 어디 가겠어. 가겠어. 집으로 가서 아다치에게 연락한다. 형도 이제 못 피하겠지. 아 아니야 지금 내가 마음을 잠깐 방심하고 있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어? 형도 아이템 서치도 못 지나가고. 아 서치는 해야 이건 직업 어? 특성이잖아요. 철 접시. 이제 프리터니까 해야 돼. 깡통 그 자전거도 좀 몰고. 이제 돈이 없어서 이거 다 주워야 된다고요. 어? 근데 이 동네는 잘 돌아다니면 일 안 해도 되겠어. 뭐가 많이 떨어져 있어 항상. 많이 떨어져 있어. 심지어 가끔씩 이제 5,000원짜리, 500엔짜리도 막 떨어져 있고 보면은 어떤 놈이 도대체 저 자판기 밑에다 자꾸 접시를 밀어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サウナ子は来たわ。おい。はい。やっと帰った。おや。取材させてくださいよ、春日さん。千葉の中止やしの分들은 안 신경 쓰죠。ユーチューバーね。ユーチューバーね。やがちユーチューバーね。くわしく。なんだ。またまた逃亡けちゃ。おお、見と登場会解散させた連中が。な?そう興奮し、元ヤクザを野放しにするとか、めっちゃまだ。いって。 見なさん見ましたか?浜の英雄と呼ばれようが、根っこはヤクザの3人。ユーチューバー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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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分がネットでなんて言われてるか知らねえのか知らねえよ。저런거는사실 어딜 가도 다 문제죠. 지금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남의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오이, 미세테레. 거치 보내요? 거치 보내 심지어.
아 저런 게 이제 인터넷에 풀려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 집안이 좀 잘린 게 아닌가? 위에서도 이거 보고 나서 네.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거, 왜 이런 윗사람이 이런 거 보고 있단 말이야 아, 난 이런 거 보면 좋아한다고 이런 윗사람이 저런 거 보고 있으니까 横浜にあります正真正銘本物のハローワーク内 なんと春日一番は堂々とここの窓口業務をしており向かいに座るのは元極道の男佐々木佐々木1年も前のじゃねえか春日一番が元極道に何か小声で指示していますで指示を受けたこの元極道がハローワークを出てどこに向かったかというとあ、これ本気の中身なんだかなそれまくんねコンビニ ブランドショップとダミーの手まで用意して大量の万引きをしてるんですちょ、위쪽에서 200万円分を盗ませて春日はそれをたった2万円で買い取っています 아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풀린 거 같아. 그치 그치. 그냥 풀린 거 같긴 한데. その転売でかなりの利益を上げてるってことですね。これが浜の英雄の裏、いや真の顔なのです。 오이, 난 난다 그래야. 테메라가これ作ったのか? 知らねえのか? タタラチャンネルだよ. 俺らから見りゃ神だ神。 登録者数は 500万。 500만 저희는 말인데요 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500명만 모이면 저 아하 별거 아니네요 나루호도 큐니 하루와 쿠비니 사르타노모 코이츠노 세카 나고도 요리 오레타치가 뒀다 동아 온토니 카이토라네가 왠지 싸울 기에는 내자로 모델링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소이츠가 기노독이나 자, 시카타네 코이츠니와 내테모라떼 아, 재워놓고 다른 타겟으로 간가? 왜 굳이 그렇게 죽고 싶어서 안 다르겠는데 누구다, 소리? 너이, 타노무세 여진보 왠지 아는 캐릭터 나올 것 같아 한준기? 네? 아니네 こいつ殴ればいいのそう軽く気絶させるくらいでいいからよ前みたいに半殺しにすんなよ誰だお前俺のネットの仲間だよ危ない撮影の時だけ協力してもらってんのていうかストリート・ファイト最強格闘系の朝倉チャンネルって知らない今人気爆発中なんだけどな あ、ブロディラゴマ。そうだ、サッチさ。今思いついたんだけど。ちょい、ちょい、待った、こよ。この喧嘩も撮影していい?後で。あんぎゃんが撮ったんじゃね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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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んぎゃんが撮った
ットで特定されてんだよ。あいつにも直撃インタビューかましてやるさ。ヤクザ辞めてネットでさらされた今の気分はどうですかって。インターネット上에 PA 가지고メインテーマを잡고했었다는거죠。이번에도그런거거든요。근데좀약간확실히그게있는거같아요。전보다최근에나오는사람이있어야돼。되게그러니까아이뽀뽀이가세네시해보인다。어쩔수없는거같아요。현실이그렇게돼버렸어。맞아맞아。뭐고라를각도와서서서반역전을다싸우는데다싸우네뭐한한두명싸우는줄알았더니아이번에기억하고계신것같던데한번받았습니다한번받았습니다아이거이벤트로맞는거네뭘저승관을하고있어맞을거면다막던가한번막았잖아
여기 체력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체력 회복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니에요. 아니 난 그냥 바라봤을 뿐이에요. 네. 네네. 뭔가 알고 계시나 봐요. 아, 어미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격하는 것마다 폭탄이 들어가 보니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신경 써 주는 척 좀 봐주세요. 신 났어? 무거운 곳으로 적이 나시. 자나, 요시. 조쇼! 건즈 스카메 던제니! 저 니가 많이 하는 표정이잖아. 얘도 쓰러졌는데 왜 앉아있어? 왜 서있어? 앉아있어. 멋진 척 하려고? 모델링 티버그야? 쓰여나 안다. 손이라 하나요? 다음에 또 붙잡고. 아 이거 분명히 사이드 퀘스트. 아 서브 퀘스트다. 네 사이드 퀘스트입니다. 누가 봐도 사이드 퀘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 유튜브에 촬영해가지고 수익화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타라 채널에서는 引き続き 면밀한 수사의 모토 여기 하비코르 악지의 数々 告発してまいります. 이 목소리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냥 저 목소리는 사실 저기 어디야? 아타라 채널 메가동티 같은 데 가면 방송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저 목소리지 아니에요? 후스나는 원래 나이가 들었어. 원래 나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한 4편으로 넘어오면 아 7편 넘어오면서 8편으로 넘어오면서 지금도 1년 후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더 나이 든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꿨고 남바도 딸렸다는 거 보니까 약간 어디선가 노리고 있는 느낌이 나죠. 어쩔 수 없다. 새벽에 사짱네 가게 기도 봐야겠다. 난데 고때 오레모 카스가도 오나지요나 간지다타 출근시라 상사가 불러서 여기까지 끝이다. 銀行から 전화가 来てな. 아, 여기서도 聞いても 사대 기준 길이길이 돼 やってきたからな. 그소. 우리たち 3人が 急に 職を 失い. そんで 春日に 突き. やっぱ 原因は 사실 그 버티버 뒤에는 야쿠자 형님 한 분이 앉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당해 놓고 아직도 커튼 안 치고 있어. 이와이루 폭발하게 블라인드 걸려 있거든. 아 그렇네. 폭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폭발 당했을 때 같은 살뿐이 없었어요. 예노진이 야리스테라레타 온나가 하라이세니 쇼고 동화를 오크루고도마 세기관의 強い 정치가시. 자. 간단히 얘기해 봐서요.けど 조선은 匿名性의 強い 네트워크. 저거가 채널의 우대의 しっかり 裏を 取った 上で 中でも この 타타라 채널은 과거에는 この 채널이 きっかけで 미解決 事件が 解決し 今じゃ 警察や 政 だったら 俺に 関する そこが 分からねえんだよな. 타타라 채널이 見抜けねえ くらい 巧妙. 垂れ込んだな. それは 絶対 明かされないように. こいつが 俺の 動画を 公 3日前だ. 再生数は 3일만에 조회수 300만. 와, 부럽다. 실시간 타타라 채널이 扱った 이상 인급동이죠? 세계인은 それを 진실이라고 신지て. 아, 이런 걸 순식간에 사라락 읽는 그런 게 좀 있어. 타타라ってのに 연락은 取れねえもんなのか. 물론 DM에 메시지 送ることは できるし. もうけど 仮に 타타라가 또 역시 이런 거 행동파는 남바네요. 아토노 마츠리다. 미치도 네트워크에 갔다면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을 그런 느낌이고 약간 힘든 느낌이 나는 거. 飛びつく 連中は 하나가 난다. 타타이테모 이 인간을 찾아시てるんだ. 罪もない 인간을 叩くわけにはいかないだろう. 뭐 비슷한 대상이지. 어디에 가든 한국 국민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는 거 역시력이 있나. 디지털 이지메죠. 오레라다테 4년 전 아오키 료의 독학을 네트에 업시다로. 아, 4년 전에 아래 세계의 가자무키가 바뀌었다. その 矛先が 今度は 自分たちにも. 소리. 아다시. 어? 오레노 와키가 오이. あんたらの新しい事実本当に 아니 형주를 받는 걸 거절한 유비냐고. 마. 오메나라 소가. 난데 1번의 세になるんだよ. それに俺たち. 오요. 홈레스 때 これから 1번. 그렇지. 정 뭐 하면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도 되잖아. 엄청나게 최강의 노숙자 아니야?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남바도 숙자가 어울려. 아니야. 근데 남바도 나는 좀 헤어스타일이랑 이거 수염 좀 깎을 줄 알았는데 캐릭터의 개성상 어쩔 수 없나? 아마 하와이 가면 깎지 않을까? 하와이에 올까? 아 그래도 중간중간 참여하지 않을까? 아이가 바뀌잖아. 지금 사실 A씨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하와이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와이로 넘어갔을 때 이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물론 캐릭터들을 중간에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 나도 그 남바 양말이 좀 싫었어. 그 막 집 처음에 얻었을 때 막 그때부터 이거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은 양말 그거 아 그 약간 그 현장에서 노동하다가 양말 신고 그대로 올라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치. 약간 신발 안 벗고 침대 올라가는 외국 사람들 그 느낌처럼 아 이거 좀 벗으면 안 될까? 양말은 갈아 신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거 같아. 뭔가 어때 너? 어디까지 가야 되지? 네? 고용지원센터. 아 고용지원센터? 이제 저기는 안 찍고도 갈 수 있죠. 여기 왠지 누군가가 올 것 같은데. 저또 아 오히려 이제 야쿠자들이 도와주는 건가? 카스가상가? 전쟁 야쿠자들. 아니지. 안타요 다르바. 시고도니 아리츠케를 때 기대기단다. 예, 소리가 오라 미테노 도리 야쿠자 아가리데요. 이제 좀 진심이 담긴 애들도 오는데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세메테 가기니와 안타요 다르바. 오레 타노무 스마네 지자요 타요테 키테 쿠레타 야츠니 소레 오 시라 헌토니 스 우소 다로 모 쿠비 쿠쿠로 카테 나노니 소노 혼닌 가 쿠비다. 너도 직업 없다고. 너도 프리퍼야. 너도 아이템 서치 받을래? 스마네 저도 가서 빨리 자전거 타고 캔이나 좀 들고 이 동네 자판기 내 거니까 옆 동네로 가봐. 뭐 맞을 것 같아. 안 맞지? 또. 오츠카레사마데스. 아, 아노, 오레가 모 고코니 츠토메 타본 오레 노 이나이 아이다. 소, 소. 모토 오레가 이테키마스가. 아, 요로시쿠 오레. 소레니, 키미 나니? 겐 스마세. 사사키 도고이. BGM도 슬픈 거 깔아주네. 사사키 집도 알아? 많이 친해졌네. 술 마셨어? 아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 잠이 안 깨 잘? 나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 그냥 공격하세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두 장 스타일을 조금 했지만 게임상으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가. 그리고 어차피 아는 맛이니까. 근데 UI 조차나 이런 것조차도 많이 크게 안 바뀐 부분이라서. 사실 우리 아직 제대로 된 전투 시스템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오늘 게임 길다. 이러시라니 뭐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제가 요코하마의 영웅입니다. 여기 아니야 형. 제가 요코하마의 영웅이라고요. 왜 남의 집 가서 그러고 있어. 위가 아닐까요? 1층에도 아, 못 사는 거냐? 1층이네. 위즐로님이나 출장맨님은 심파의 화학적 눈물은 좀 흘리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그런 거에 내성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 약간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어 뭐야? 사사키씨 인생 전부 やり直す 각오で 心 入れ가 神様って 야츠와 とこと 사사키 아다치씨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 사람 일할 때 없는 거죠. 이이 꿈을 미사세테 모라. 그러자 ここ 아 이렇게 떠서 하와이를 가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뭔가 트리거가 있을 거야. 죽나? 이거 약간 내가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들 있잖아. 저희가 지금 보여던 네. 2시간 정도의 부분량 정도 그런 것들이 약간 그 비디오 뭐지? 김경식 씨 나오는 거? 아, 네. 출발 비디오에. 출발 비디오에 같은 걸로 하면은 딱 나올 것 같아. 1개월 후에요 벌써 또? 1개월 동안 프리터 생활을 한 거다. 그쵸. 이제 자판기를 좀 뒤져가지고 담배는 샀어요. 아, 용사의 검이 저기서 아, 용사 빠따가 저기서 저렇게 있네. 그래가라. 가스가 이르가. 오레모 이르소. 어다치선이. 근데 그건 좋네. 원래 거지였으니까
망해도 똑같은 생활 이용이하네요. 그냥 잘려도. 시간だけ 腐るほど 알아요. 사람이요? 할 말이야 그게? 야 할 말이야? 아니, 물しかねえけど いいかい? そいつは ごちそうだ. いただ. で, ちょっと気になる. なあ. その で, どうだ? 이제 뭔가 흑막의 냄새가 나는 것들을 찾지 않을까. 도유 사이킨나 성룡회가 성룡회가 그 초우 있던 데죠? 호시노가 신데 가시라다타 타카베 마 아니 성룡회가 초우가? 초우 아니야? 타카베가 이마 무쇼니 했다고 다시 들어. 누구지? 사이킨になって 도조카이와 오미카 소레모 10니 요즈르니 세류카이가 쿠미노에 있다. 호시노 회장은 나그나리. 성룡회가 타타라 아니야? 타카베모 후쿠에키 중. 타타라 채널. 토프가 부재인나노니. 아, 저기 성룡회 회장이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그거였다. 도야라 사사키모 세류회에 있다라신다. 아, 다시 다 야쿠자들이 야쿠자로 돌아가네. 쇼쿠를 낙시해서 가당이として 야테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다시 오히려 야쿠자로 다들 돌아가는. 초고는 형님한테 중국인 중국인 형님한테 이제 이거는 돼요. 아이츠, 갓, 우리와 아이츠. 마, 소유다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쿠자들과 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세류회짐쇼. 그래서 하와이는 어떻게 갔냐고. 放っておけねえのは 우리 たち 一緒だ. 뭐 우리 플레이한 2시간 됐어. 이마노 세류회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 전투 몇 번 못 했다고. 우리 플레이한 중에 오메오 1人で 行かせると思うか? 1시간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아다치사. 남바. 한 50분 정도 됐다. 몬도 무요다. 파티 사이케세. 파티가 다시 결성됐다. 오랜만에 파티 이제 만들었네. 어셈블. 유샤사이요. 유샤가 도나르야 나온다 나온다 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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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지 위에 걸려있는 아래 누구였대요? 아래? 아래다요 아래 유샤가 빠따 마사카 스테차이네다로 아 아래와 타시카 색채꾼 우시지마 저거 진짜 딥한데 재밌어요 저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저는 안다요 아래야 야 모노호시소가 낙대요 너 백트 저렇게 세우면 저거 써? 다카라테 아래 使うか? 게임적 허영 게임적 허영 에모이 쿠키가 다이나시다 도다 용사의 검 들면서 원래 세븐에서도 그거 있었거든요 이펙트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투가 좀 더 화려해지고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네. 있으려나? 이번에 있을 것 같아요 세븐 예전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것 보니까 에이씨 이제 출발할까? 나 서로만이 좀더 이가 머리하고 나봐 아, 모겐이 그리다스니와. 그러네, 머리 하나 보네. 어, 머리 이렇게 딱 만지는 거 보니까 어. 머리하고 네.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이게 아, 빨간색 양복. 와인색이라고 해야 되나? 버건디. 버건디. 아, 특유의 저 머리 스타일. 아,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아이 든든 게. 근데 남반은 굳이 저 걱정 해야 돼? 남반은 저게 초심이니까. 아다치는 이게 초심이니까. 그치. 남반 저거 사실 냄새잖아. 저 우산은 어디서 다시 갖고 온 거야? 왜? 굳이 다시 이렇게 입어야 되냐고. 아니 남반은 좀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넌 그 책에 안 어울려. 난노 인가가 마타 코노 멘츠데 하시마룬다네. 고유노나 쿠사렌 툰다. 솔직히言うとさ 俺は 心のどっかで この日を待ってたような気がする 되게 클리셰적인 문장이다 나 없어 거니 생각 이 둘도 하와이 간다니까 よっしゃ行こうぜ 세겐사마오 하마노 에이유토 사와가세다 오레타치다 こうなりゃ 誰にも 止めらねえぞ おーよっしゃ 그래도 남마가 실컷보다 옷 깨끗해졌어요 아 깨끗해야지 깨끗해졌어요 그래 이게 클리셰지 그치,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클리셰가 돼야지 브리토에서 네.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 자 그럼 잡채인 줄 알면 다시 고용센터 가야 돼? 그렇겠지? 그렇겠지? 다시가 가 소소 오레토 아 그래야 유샤 가키노 코로 카라 유샤니 아콩아레테타 토와이에 코이 흥
또 나온다 나온다. 근데 열기 브레스를 처음에 주네. 원래 열기 브레스가 처음이 아니고 비둘기가 처음이죠. 그쵸, 비둘기가 처음이죠 원래는. 오 이거 이거 메모 같은 생각보다 원래 없었던 것 같아. 원래 얘 기본 스킬이었던 것 같아요. 병사의 분석. 아다치하고 남다가 플레이어블 캐릭터 쓰는데 두 시간이 됐어. 네. 형사에도 막 아 도발밖에 없구나. 싸워볼게. 아이테와 코노 오레다. 許さねえぞ. 오시. 간바리마스카. 무슨 말이야? 감전까지. 아 감전까지 완벽하게 들어. 아주 완벽해. 내가 때려치면 돼. 아직까지는 잔잔발이 달라진 건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거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확실히 뭘.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중간 중간 있는데 크게 달라진 듯한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러브 매직. 아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진짜 이치반이 스토리 상상 초반에 진짜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여기서 얻죠. 뭘 얻죠? 아 뭐 몰랐어요? 처음에 여기 갔을 초반 완전 센 초창기 때 세븐에서 이때 가면은 이라사이마세. 아 전부 소시지. 대나무 밑자루. 네. 무기가 어 거대 마사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있지. 이게 진짜 효자 어. 물건이었거든. 거대 마사지. 가격도 싸. 그래갖고 되게 쓸만했었어. 아 일단 다 사. 감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슬금슬금 무슨 마무리 지어야 돼요. 전 이제 재밌기 시작하거든요. 이 게임 이제 시작했는데 어디 끌 생각이에요. 나도 지금 당황스러운 게 이상하다. 그냥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상점판 최강 방어군가 보네요. 네 이게 푹신푹신 골드 패츠 원래도 있었어요. 네 원래도 있었죠. 네. 요거는 아마 나중에 그 혹시 그때도 푹신푹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골드 패츠가 있었어요. 그 뭐냐 그 기업 키우는 것처럼 서브퀘스트로 돈 좀 땡긴 다음에 살 수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아직 요코하마에서 6시간 더 해야 한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어떤 느낌인지 소감 말 얘기하고 끝내야 되잖아. 네, 마무리하고 있어봐요. 난 게임하고 있으니까. 성룡에 이제 던전 들어가겠지. 될 수 없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띄워놓고 네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 느낌은 있어. 네 역시 용과 같다. 두 시간이 귀신같이 지났다. 네 질문 지금 라이브 하시는 곳이 새 아지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원래 이제 11시 아까 뭐야 9시에 바로 켜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네. 아까 9시 10분쯤에 저희가 켰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킨 것도 이제 설정이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성님이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용과 같이 에잇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거 그거였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긴 한다. 그 솔직히 컷신 같은 거 나름대로 넘길 수 있는 거 최대한 넘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넘겼어 솔직히. 아 그러니까 재밌었어 근데. 사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게임플레이 누가 할 거냐 뭐 컷신이 길다고 하던데 시간을 어떻게 하지? 막 컷신 어떻게 하지? 이거 할 때 그냥 사실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전에 했었던 게임 뭐지? 우리 둘이 했던 거?
창세기 전. 창세기 전 할 때 창세기 전은 그냥 스토리를 거의 스킵하면서 넘어갔었잖아요. 네네. 그랬었는데 그때 스킵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때랑 비슷하게 스토리적인 자세한 부분들은 유저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로 연출력의 차이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청세기전을 용과 같이보다 안 좋아하느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전을 더 좋아해요 용과 같이. 그러니까 근데도 아 압도적이다. 좀 달라 확실히. 진짜 압도적이다. 좀 그런 다름이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저희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이번 방송에 멘트를 너무 많이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우리도 봐야 됐으니까 몰입해서 지금 저희도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너무 재밌게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봤어요? 응? 남바 지금 노숙자 된 거? 나도 봤어. 어쨌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좀 재밌게 플레이했던 거 맞는 것 같고 다만 늘상 아까 제가 플레이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이게 과연 용과 같이 시리즈의 이야기 특히 저희가 방송에서 워낙에 재밌게 플레이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용과 같이 시리즈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시리즈냐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오늘의 감상으로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플레이한 걸로는 알 수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직 튜토리얼도 안 끝났고 그리고 이 게임이 8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과같이 8은 무조건 리뷰를 할 겁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가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8은 저희가 무조건 리뷰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무조건 리뷰를 할 거고 네. 그때 아마 이거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나는... 난 이거만 가지고는 그냥 IP의 힘, 그 다음에 연출력 이런 걸로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게임이 7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니면 아, 그치, 그런 건 얼마나 태보했는지 그건 아니지. 아니면 이게 어떤 개성점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달라졌다, 뭐 소회, 뭐 감상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플레이 해본 것만도 그냥 왔구만 봤을 때 처음 해보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용과 같이 시리즈 안 해보신 분이 이 작품 잘 나왔다고 하니까 입문해 볼까라고 하면서 이걸로 들어오기에는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들어오시려면은 이제 유튜브 에디션으로 사전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넘겼던 7편에 대한 얘기 요약해 준 분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이 게임 시작부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남바라든가 아나치에 대한 설명을 전혀 없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 힘들다. 아, 분명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만 용과 같이 시리즈를 원래 좀 즐겨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세븐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스킵하긴 했지만 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은 꼭 세븐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용과 같이 시리즈를 원래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입문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는 생각을 해요. 용과 같이 시리즈 자체에 대한 원래 테이스트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그냥 플레이에 다시 진입을 하고 복귀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용과 같이 세븐이 플스5판이 나왔거든요. 네. 5판의 그래픽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게임성도 그 좀 불편했던 분 이런 것도 많이 패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븐으로서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8편이 나왔는데 7편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8편으로 해도 뭐 네, 궁금해지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세븐을 안 해봤을 뿐이다. 내가 네. 용과 같이 시리즈를 이전에 한두 편 정도든 뭐 세 편이든 해봤는데 네. 세븐을 안 해봤다. 근데 8편이 나와서 세븐을 해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후반에 이제 스토리가 또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네. 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일단 지금 생각했을 때는 세븐을 안 해봐도 얼추 이제 톱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용과 같이 시리즈 자체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뭐 왜 나왔는지도 모를 거고 그쵸. 야쿠자 얘기라 그랬는데 야쿠자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테이스트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용과 같이 특유의 클리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좀 뭐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우울한 이야기를 들다가 갑자기 심파로 갔다가 조증에 걸린 듯한 이런 스토리 진행 라인 자체가 워낙에 테이스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미니게임에서 나오는 약간 쌈마이한 그런 감성들 동양권 혹은 일본 문화 쪽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많은 게임이라서 뭐 그런 거는 사실 용과 같이 A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제 시리즈의 전통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네, 그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세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좀 더 반가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븐 외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키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원래 턴제 스타일이 아니고 액션 스타일로 넘어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세븐 아까 에잇이 나오면은 턴제로 다시 돌아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냥 세븐만 한번 시험적으로 시험해 본 걸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에잇 체험판을 해보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은 아니죠. 이제 턴제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이번 에잇에서도 턴제에다가 약간 이동범위만 좀 넓혀놓은 형태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당길 만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체험판을 해봤을 때는 파웨이에 넘어가서 키류에 넘어가면 키류는 능력을 통해서 원래 격투 스타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넣은 것도 참 진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그래도 잘 녹여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그냥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일단 간단하게 세븐을 해보신 분이라면 시작하는 인트로 자체가 너무 흡입력 있고 그리고 세븐에 의해서 이어지는 얘기들이 너무 궁금해지는 그렇죠. 테이스트를 가진 연출력 자체가 이미 이 게임사만의 약간 맛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해봤다 싶어도 저는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용과 같이만의 장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추천할 만한 게임이다. 네. 그리고 빨리 엔딩을 보고 돌아오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집에 가서 후딱 이거 플레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 정도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일단 뭐 살까 말까라고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하실 분들은 그냥 사서 하시면 되는 작품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이런 게임은 살까긴 하는데 네. 뭐 일단은 말까이신 분도 솔직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RPG나 턴제 자체를 아예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은 컷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컷신이 너무 많은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아까 많이 느꼈지만 네. 컷신이 실제로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컷신 자체가 스킵이 너무 많이 이제 요구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스킵이 중간에 안 되는 게 나와가지고 통짜 스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죠. 이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스킵하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스토리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 게임은 허들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